책의 한 구절을 읽어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일까지 살수 있을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성도는 저절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은 간혹 우리를 성화시키기보다 죄의 부담만을 키우기도 한다. 자신의 죽음과 매일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 이 대목은 지난 500년 동안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었다고 하는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한 대목입니다. 15세기 수도사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이 책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었고 또 사랑했고 어, 극찬해왔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 책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천번을 거듭 읽더라도 끝없는 만족을 준다. 이 책의 영감은 고갈되는 법이 없다.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극찬을 받는 것인가. 책의 내용은 앞대목에서 잠시 읽어드렸습니다만, 전체 책의 내용에 한 어, 한마디로 요약한 주제는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그의 고민과 실천을 모은 묵상집이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하겠는가? 토마스 아킴피스가 평생의 수도 생활을 걸쳐 묵상하고 고민한 그 내용을 잘 압축한 그런 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그는 왜 그토록 간절히 원했을까?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사명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파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목적이고 이것도 목적인가? 네, 그렇습니다. 교회의 참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요.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라면 둘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성화라 할수 있습니다. 선교와 성화는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선교를 교회의 사명이라면 성화를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교를 위해 은사를 주시지요. 그리고 성화를 위해 열매를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화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선교를 위한 주님의 선물이지요. 선교뿐 아니라 성화를 위해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뉴저지 장로교회를 이 뉴저지 땅에 이 땅에 두셨는가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죠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세우십니다 왜 세우시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케 된 성도의 모습은 봉사의 일을 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저 건물을 세운단 말인가? 그 뜻이 아니라, 성화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연합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13절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이 말은 배우, 배우고... 배워서 안대로 믿고 행하는 우리의 배움과 행함이 일치된 상태, 그 상태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온전한 사람, 12절, 13절에서 거듭해서 온전함을 강조하지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말하는 그대로, 믿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약속한 대로 행하면 그를...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말은 동쪽으로 간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 서쪽에 가 있다. 그러면 그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상태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13절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함 불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 장성했다 누구를 보고 가, 말씀하십니까? 뭐 10살, 11살 어린아이를 보고 장성했다 하지 않지요. 이제 20살, 30살 성인이 되어서 몸과 생각이 다 자랐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아들이 장성했어. 딸이 장성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의 모습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아주 초보적인 닮음이 있지만 아주 장성한 상태. 성인이 된 것처럼 장성한 상태까지 닮은 그런 상태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상태에 이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배운 그대로 믿고 믿은 그대로 행하고 행한 그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믿고 행한 모든 것이 충분하고 충만하고 완전히 일치가 된 그래서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처럼 장성한 상태, 온전한 상태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교회와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여러분이 월요일 아침에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며 수고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인지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흔히 우리가 잘 던지는 질문은 아니지만 한번 누가 던져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현대 철학은 인간에게 목적이 없다고 하죠. 현대 실전주의는 인간은 이 세상에 그저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 아무런 목적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허무한 존재다. 그 인간이 이 땅을 의미있게 살려면 어디에선가 무엇인가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엄마가 아이를 열심히 키우면서, 그래, 내 인생은 이 아이를 위해 태어났지. 그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 벌다 보니까, 아, 내가 하는 일이 재미가 있어요. 또 사회에 기여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좀더 기여하고, 어, 인류에 조금 이라도 기여하고 물한 방울이라도 이 호수에 더 하고 가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겠지. 그렇게 각자가 스스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우주의 우연히 무작위로 던져진 존재가 자기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고 믿기 위해 무엇인가 찾아야 한다는 사실, 얼마나 참 처절한 몸부림이 아닐 수 없습니까? 마치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된 자녀가 아 내게 또 부모가 있어 다 남들처럼 나도 아빠가 있고 나도 엄마가 있다니까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제 아빠가 좀 되어주세요 엄마가 좀 되어주세요 나도 학교 가서 고아라는 소리 듣지 않고 살기좀 나에게 좀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 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는 말이죠 목적이 없는데 목적을 찾아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와 선교죠. 이 죄와 악으로 병들어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퍼뜨리며 전파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성화와 선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른받아 예배 드리고 일상생활을 하며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을 돌보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적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고아 같은 삶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성장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아닌가? 온전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많이 성장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이 아이가 어 철부지 어린아이인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인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오, 이 녀석이 쑥 컸네. 이 녀석이 이제 애기 취급하면 안 되겠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시죠. 아이가 성장한 거예요. 성장한 걸 부모가 느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몸이 이미 다 컸는데, 이제는 더 큰일은 없고, 자꾸 약해지기만 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이 그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상태를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말이죠. 어린아이의 상태는 어떠한데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 온갖 진리가 아닌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 여기서 이 말하면 어 그런가 아, 저기서 이 말하면 어 그런가 아픈 사람은 절박하니까 어느 병원에 가면 용한의 되더라 어느 지역에 있는 무슨 도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병을 고친대더라.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 가서 시간과 돈을 쓰고 저기 가서 시간과 돈을 쓰고 붙잡고 뭐라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요동치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침에는 마음이 이랬다가 저녁에는 또 저랬다가 어린 아이처럼 쉽게 속임수와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학교 갈 때, 밖에 나갈 때 뭐라고 어린 아이들 당부합니까? 낯선 사람이 뭐 준다고 덥석 받아먹고, 어디 가자 다고 쫓아가고, 그러면 안 돼. 낯선 사람을 조심해야 돼. 왜 어른들한테는 안 하는 말을 아이들에게는 합니까? 아이들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낯선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장성은 어르는 대화를 해보면 뭔가 이상한데, 이 사람은 날 나한테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잘 해주지, 나한테 뭘 바라고 이렇게 이런 호의를 베풀지, 이걸 분별할 수가 있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사탕을 쥐어주면 그저 뭐 아무나 다 좋은 사람인 줄 아니까 쉽게 속아 넘어가죠. 미숙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잘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에. 사기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날마다 보이스피싱, 무슨 스캠, 그 범죄 온갖 범죄 방식이 뉴스에 쉴새 없이 나와서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기꾼들이 먹고 사는 이유는 그래도 소가 넘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여전히 여전히 너무나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거짓이 많지요.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요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불안하고 두렵고 미움을 품고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없는 상태로 요동치는 작은 바람에도 요동치는 호수처럼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며 걱정, 근심 가득한 채로 살아가게 되지요. 성숙은 이런 요동치는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성인의 판단은 아이들의 미숙함과 달리 깊고 넓고 진중하지요.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들으면 마치 베레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분별하고 판단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을 멀리하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지요. 본문 15절이 그 성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교회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니다. 사랑의 동기로 거짓된 것을 하지 않고 참된 것을 행하죠. 그 결과는 모든 일에서 성장해요. 관계에서 성장합니다. 일하는 모습에서 성장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모습에서 성장합니다. 봉사에서 성장합니다. 생각에서 성장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성장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하는가? 머리까지. 곧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까지 성장하죠. 사랑의 동기로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튼튼하게 하고, 성도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교회를 은혜롭게 세우는 일이 모든 일이 성인된 성숙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말, 행동, 삶의 방향 모든 것이 성장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매일매일 바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담는 은총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아침에 내눈 떴으니까 오늘도 삼시세 끼 먹고, 필요한 거 일해서 돈 벌어다 놓고, 은행에 넣어 놨으니까 또 내일도 먹고 살수 있겠고, 아, 오늘 몸도 아픈 데도 없고, 마음도 편안하니 하루를 잘 보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바다를 빙글빙글 도는 유령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령선도 열심히 노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령선도 열심히 파도에, 부는 바람에 도출 올려서 어디론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움직이고,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노젓고, 오늘도 우리 배는 열심히 움직였고, 오늘도 우리는 50마일이나 움직였어요. 열심히 움직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 걸 누가 알아요? 그냥 가는 게 좋은 거지. 오늘도 50마일이나 움직였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요? 바다 위에서 50마일이나 움직였다니까요. 그럼 언제까지 움직입니까? 배가 파산할 때까지 움직이겠죠? 낡아서 언젠가는 침몰할 테고 침몰할 때까지 움직이겠죠. 유령선입니다. 유령선도 열심히 움직여요. 유령선의 유일한 결핍은 들어갈 항구가 없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움직이는 게 유령선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를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저 삼시세끼 먹고 안 아프고 또 내일도 살수 있도록 은행에 돈좀 넣어 놓고 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목적 없는 유령성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죠이 주님이 주신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목적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도전과 흥분이 생기는 반면 마음에 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를 닮는 건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이상이긴 하지만 내 현실에서는 감히 꿈도 꿀수 없는 목표인 것 같아.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주님을 닮는단 말인가? 아침에 열심히 살아보리라. 주님 뜻대로 살리라 작정을 했다가도 이런저런 삶의 현실에 부딪치면 아휴 내 주제에 무슨 주님을 담기는 아휴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냥 이렇게 살자 포기해버리는 때는 혹시 여러분 없으셨는지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맞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처럼 살아야지 마음먹었다가 월요일이 되건 또 화요일이 되고 하루하루 일상으로 돌아가 삶의 어려운 현실에 맞부닥뜨리면 그냥 내 주제에 무슨 성화냐 성화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고 벅차고 힘든데 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또그 목적을 잊어버린 적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셨는지요. 아마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그런 현실의 어려움에 맞부닥쳐서는 그만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다시 목적을 마음에 되새기는 것도 부담스러워진 그런 상태에 살아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용기를 내십시오. 그 누구도 하루아침에, 단숨에, 하루 이틀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이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다그치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풀지 못하는 숙제를 던져주고 곤경에 몰아넣고는 즐거워하시는 재미있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로 성장한 이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 시간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잘 뭐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익숙하게 귀에 들어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하는데요. 그가 담메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그때부터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위대한 사도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닥에 기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하늘 위에 올라가서 막 구름 위에 떠다니는 성인처럼 남은 생애를 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종종 착각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의 모든 글을 무슨 이상적인 텍스트인 양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변화되었지만 주님처럼 닮아가기 위해 오랜 시간을 시행착오를 겪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서서히 서서히 때로는 추락했다가 때로는 다시 올라왔다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간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점프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바울의 생애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런 그의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바울이 가졌던 자기 이해 하나만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가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이해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이해했는지를 들여다 볼수 있는 힌트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33년에 승천하신 후약 3년이 지난 36년 혹은 7년경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45년쯤에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마침내 한 5년 후인 50년경부터 그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서신이죠. 바울서신이 한 자리에서 한 시점에 이 모두를 그냥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의 후반기 생애 전체에 걸쳐서 한 두. 권식 이렇게 써 나가다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많은 바울 서신이 누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서신은 크게 세개3기로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쓰기 시작한 50년부터 57년까지의 편지를 초기 편지로 분류하고 또 58년부터 64년까지 감옥에서 쓴이 편지를 중기 편지로 봅니다. 그리고 65년에서 66년 승교할 때까지 마지막에 쓴 편지를 두 번째 감옥에서 쓴 것으로 후기 편지로 봅니다. 이렇게 편지를 세 개의 시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그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분명히 다르게 드러납니다. 먼저 초기 편지에서는 사도 바울의 자기의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그의 초기 편지에 속하는데요. 전서 15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고 하기는 했으나 그가 지금 강조하는 바는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가.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종종 간증할 때 혹은 뭐 어, 사는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아유, 우리 애가 하버드 수석으로 들어갔대. 하나님 은혜지 뭐.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 은혜입니까? 우리 애가 하버드 수석이라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 애가 똑똑하다는 거죠. 그러나 노골적으로 자랑하기 민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뭐. 덧붙이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실 이때 자신이 얼마나 많이 쓰고 하는지를 어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큰 사도들하고 내가 꿀릴 게 없어. 나도 그들 못지않게 수고했고, 나도 그들 못지않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찾아온 바리세파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전도자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많이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야? 아니, 열두 사도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뭐, 3년 동안 훈련을 해서 뭘 했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보기를 했어. 사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가운데 서는데 바울이 한게 뭐가 있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지 오히려. 그런 비난을 사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나도 부활하신 주님에게 계시를 받았다니까. 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핍박받지는 않았지만 이 이방 지역 다니면서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 줄 알아? 아까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도 이만큼 고생했어. 나도 그런 베드로 야구보 요한 어, 사도들보다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직접 개척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또 자신을 공격하는 그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아주 강한 어조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 바리새파 예루살렘에서 온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바리새파 출신이어서 율법에 매여서 몽매어 살아가는 그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야? 나도 이스라엘인이야?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 나는 그러면 이방인이란 말이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이런 말또 하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내가 맨날 그 소리 하니까 나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내가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옥에 갇히기를 얼마나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서 사십 사십에 한대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너무 길어서 뒷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 1장을 읽어보시면 아직도 한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며 희생했는가를 강변해요. 왜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이 사도고, 그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면 나만큼 고생하고, 나만큼 희생하고, 나만큼 핍박받고 했단 말이야. 내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만큼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이야. 왜 이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자신을 강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는가가 아직도 아주 중요한, 다시 말해, 자기의, 자기의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고한 것을 강조하고 자신이 공격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그 어떤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수시로 강조하며 자신의 사도됨을 계속 주장하죠. 이랬던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중기 편지를 쓸 때에는 상당히 그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중기 편지 중 하나인 에베 소설을 보면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신이 계속 사도요 사도요. 베드로보다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사도요. 그것을 강조했던 바울이 어느새 자기 자신을 주의 일꾼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부릅니다. 바울의 자기 이해가 무척 낮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최고의 사도 중 하나였다고 자신을 강변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일꾼이요. 또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고 자신을 낮추죠. 바울의 자기의 자기애가 많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 후기 편지에 가면 더 더욱 낮아집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후기에 쓴 후기 편지 혹은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지요. 그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디모데 전서 일장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기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전기 편지에서는 자기가 사도가 된 후에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가를 강조했다면 이제는 사도가 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였던가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전에는 자신의 수고를 강조했다면 이제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왜냐? 그 구원받을 죄인 중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순이라. 나는 죄인일 뿐 아니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가 바로 나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도다.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수십 년에 걸친 그의 전도 생활과 사역과 핍박받는 그 생애를 통해서 그 자신의 의와 자기애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는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의롭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위대한 사도로서의 자기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비방자요, 폭행자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의 개수였던 자신의 모습만 드러나고, 그런 인재, 존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만이 점점 더 그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갔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의 성장이죠.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그의 성숙이요. 그의 마음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은 듣기 좋은 수사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아니요. 진짜 평생에 걸쳐 주님을 섬기며 사도 바울이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 것일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배웠고 알고 입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와 그 은혜의 수용은 너무나 작은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득히 무엇이 차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가?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가? 내가 얼마나 대접받아야 하는가? 자기의, 자기애가 가득 차있는 거죠.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죄밖에 없고, 그런 죄인을 영원히 구원해 주신, 무한한 사랑으로 건져 주신 주님의 은혜만이 내 삶에 가득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더 깊이 깨닫는 것, 더 절절히 깨닫는 것, 그것이 주님을 알면서 자라가고, 주님의 은혜에서 자라가서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알지만 얼마나 깊이 합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믿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믿습니까?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기다려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를 길러내신 거예요. 주님이 길러내신 거예요. 그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 못지않은 큰 은혜, 큰 사랑, 놀라운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길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인다고. 자녀를 호적에서 파버리는 부모님 계세요? 속속여도 내 자식은 내 자식,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그 아들 딸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엄마 아빠의 마음은 쉬지 못하지요. 세상의 사,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쉽게 내버리시겠습니까?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장케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시고 마침내 사도 바울에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성화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붙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023년에도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가는 결단하고 자라가는 그래서 이 연말에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